좋아? 어? 지금 이게 두부랑 이게 뭐예요? 황태. 근육 키우는 식품으로 이 두 가지를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우와. 아니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동물성 단백질에는 황태가 제일 높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두가 제일 단백질 함량이 높네요. 아니 우리가 보통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 그쵸. 뭐 고기 이런 거 많이 생각했는데 황태가 더 높다고요? 오 마이 갓. 이거 정말 너무 신선한 정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 1인자, 동물성 단백질 중에 1인자로 제가 요리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 두부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거 상한 두부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색깔이 약간 좀 갈변이 왔죠. 좀 이상해요. 네. 최고의 제가 단백질을 선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냥 두부보다 이 갈변한 두부의 정체는 얼린 두부가 좋더라고요. 두부는 그냥 그대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걸 갖다 냉동에 얼려? 뭐 이제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아니요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상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얼리게 되면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50.5g으로 일반 대두두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를 얼리게 되면 이 근육의 합성을 돕는 류신이 생두부에 비해서 6.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두부를 얼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입자가 큰 류신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건데요. 이 류신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2.7g, 여성의 경우는 2.2g인데요. 이 얼린 두부는 100g당 류신이 4.5g으로 얼린 두부 우와. 100g만 드시면 하루 류신 섭취량이 충족되는 겁니다. 우와. 제가 이제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네. 얼린 두부 황태가스 네. 곧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얼린 두부 황태가스 만들어볼까요? 얼린 두부 황태채, 달걀, 소금,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이제 24시간 얼린 두부를 해동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동한 두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조금 따라주신 다음에 그래도 두부 속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물 같은 경우에는 그 키친타올로 잘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빼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얼린 두부가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일반 두부랑 다르게 찰지죠. 그러네요. 두부 이렇게 되면 부서지잖아요. 이제 안 부서지고 이렇게 찰기가 있습니다. 탱글탱글. 네, 준비한 두부에다가 이제 소금, 소금으로 간을 살짝만 많이 하지 마시고 소금으로 차는 간을 살짝만 이렇게 묻히는 정도로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후추, 후추 약간 이용을 해서 후추 약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뿌려주시고 야, 이 정도 밑감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 또 황태 가루인데요. 믹서기에 넣어놓고 2분 정도 돌려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 됩니다. 믹서기에 돌린 거예요? 믹서기에 2분만 딱 돌리면 됩니다. 튀김가루가 아니고요? 네, 튀김가루가 아니고 그러면 향만으로도 좋은 황태 가루가 준비가 되거든요. 진짜 이거 꿀팁이다, 그죠? 진짜 웬일이에요? 믹서기에 2분 정도. 우와, 그리고 이제 계란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얼린 두부를 여기다가 이제 계란에다가 넣고서는 이제 계란물을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황태 여기 가루를 빵가루처럼 그러면, 돈가스 이런 돈가스 빵가루 느낌으로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대로. 오 세상에 저거. 이거 괜찮다. 아니 우리는 왜 황태를 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준비가 되는 거고요. 맛있을 것 같아. 맛보시면. 말 안 보셨죠? 네. 네.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진짜. 그래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달고지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버리면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붓는 정도의 느낌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노릇노릇하다. 돈가스 느낌이에요. 완전히 돈가스 느낌. 와. 이게 드셔보시면 네. 이 황태 가루의 맛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쫑 갑니까? 완전히 갑니다. 야, 얼른 먹어야 돼. 얼른 드셔보시죠. 와, 진짜 이 황태 느낌이 괜찮네요. 진짜 튀김 옷 입은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니. 와. 튀김 맛을 더 느끼려면 두부를 얇게 하시고 황태를 더 많이 묻히시면 훨씬 더 바삭바삭. 근데 아니 황태를 이렇게 하니까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졌어. 우수하죠. 야,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저희 지금 근육의 단백질 섭취가 최고인 거 아니에요? 용량 대비해서 가장 고밀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까맣습니다.